아니 성균은 언제부터 특이하다는 얘기 들었어요? 제가 아이돌 됐을 때 네. 특이하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죠 처음에. 네가 어떻게 아이돌이야? 제가 아이돌 그러니까 진짜 특이하다고. 슬픈 거예요. 그러니까 왜죠? 형도 아시겠지만 멤버들만의 인기 격차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멤버들이 쫙 지나가면 제가 거의 맨 뒤에 가거든요 형이니까. 멤버들이 앞에 지나가면 막 와와 해요. 제가 딱 지나가면 그래요. 진짜요? 진짜 거의 다 제가 저희 멤버가 7명인데 그때 당시에 제 팬이 7명이 안 됐어요. 대변 명언을 남겼어요 제가 인터뷰하면서. 난 팬들보다 진짜 팬들한테 죄송하지만 멤버들이 더 좋다. 멤버들을 더 사랑한다. 팬들보다. 근데 명언 그게 명언이죠? 에? 잘 생각하면 멋있잖아요. 다 이렇게 뭐 슈즈도 그렇고 인피니트도 그렇고 뭐 공연을 가시면 이렇게 팬들이 엄청 많잖아요. 네. 저희는 한번 어느 지방에 행사를 한번 갔었는데 해병대 분들이 한 20명 정도, 30명 정도 저희를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인간 바리케이트를 만들어 쳐서 무대까지 데려가려고 네. 팬들이 막 몰려올 수도 있으니까 아, 예. 차에서 딱 내리고 그분들끼리 막 아 뭐야 무대로 가는데. 아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. 30명이 저런 일을 들었다고 유세윤 씨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. 우리랑 해병대만 걸어갔어. 아무도 없어 주위에. 구보 있네 구보. 네. 아니 쌤은 대타로 뛰고 있다면요. 옹달 쌤에서 쌤으로. 가끔 그래요. 옹달 쌤 멤버들하고 친분이 있나 봐요. 처음에 방송에 데뷔하게 된 게 저희 옹달 쌤 공연에 저희가 관객이랑 같이 무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우연하게 이제 샘 해밍턴을 저희가 선택을 한 거예요. 아 객석에 있는? 네 객석에 있는. 그냥 관객으로 온 거예요? 그때 그냥 보러 갔어요. 네. 근데 되게 재밌게 잘한 거예요. 그러니까 센스 있게 개콘 작가분들도 공연을 보러 오셨고 아마 그때 홍인규 씨가 직접적으로 그 집으로 코너에 네. 샘 해밍턴을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.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작가분들 보셨으니까 그래 샘 해밍턴 정도면은 잘 살리겠다. 한국말도 잘하고. 근데 처음으로 한 연기가 뭐였죠? 하루의 인생. 하루의 인생. 하진호하고 김태희. 바보야! 배뚱땡아! 죽을래? 너 조심해. 그때 그 멘트 날리고 내려가고 한 2주 후에 전화 왔어요. 김준호 씨였어요. 야 쌤, 혹시 나랑 그 할 마음이 있느냐? 물어보더라고요. 다시 한번 해보자고. 김준호가 그때 월드뉴스 코너 하기로 했거든요. 아 맞다. 그때 검사 맞고 한 두세 번 맞고 한번 올려보자. 검사 맞고 PD가 검사 맞고 올려보자. 이게 개그맨들끼리 하는 말인데 검사 맞고 올려보자. 아까 옹달 쌤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쌤 씨는 유상무 씨랑은 굉장히 어색해서 돌아버리겠다고. 전 일단 그 상무가 약간 그 하는 행동이 약간 사가지 없거든요. 사가지 없어. 그래서 저번에 기가 막힌 외출? 기가 막힌 외출. 거기 한번 출연했어요. 그때 거기에다가 다들 야 유상무 그 사대기로 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유상무 얘기 딱히 뺨을 때려라. 뺨 때려라. 네, 김준호 하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하면 돼. 이렇게 하다가 진짜 확 이렇게 날렸거든요. 쌤이요. 진짜로? 엄청 전 그냥 그거 어떻게 연기할지도 몰라요. 진짜 진짜로 이렇게 때렸어요. 내가 봤을 때 진짜 주먹이었으면 이빨 한 두 개 나갔을 거예요. 모두 사람한테 뺨 떴어. 상우가 그 바로 후에 아 걱정하지 말라고 형 괜찮다고. 그 전에 뭐 약간 살짝 다툼이 있지 않았나요? 그 전에? 상무 워낙 사가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니, 유상무 씨는 자기가 선배인데 그래도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죠? 그런 것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개그맨들은 그거 되게 그 심하거든요. 기습 다 따지니까. 근데 나중에는 되게 그런 걸 잘 금방 인지하셔서 저희 그 항상 그 희근씨 회의실 들어오면은 다 막내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. 근데 샘 해밍턴도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